일주일 지났구나. 안녕하세요. 감독님 오랜만이네. 마이크 좀. 저 거리가 조금 그치? 둘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오늘 되게 대학생처럼 입고 오셨네. 봐, 아무 말도 없잖아. 그러네, 아직도. 그래, 조금 진전이 뭔가 안된 거야. 서먹서먹하네. 그럼. 그 차키가 있다고요? 응. 가자, 하면 되죠. 잠깐 인터뷰. 아, 예. 네. 안 붙으셔도 되겠다. 기회 중에서. 오늘 어디 가세요? 아, 저희 오늘 그 정기 검진하러 그 병원이요. 산부인과. 예, 초음파 보러. 신랑이 그래도 대동하네요, 같이. 이거 필수거든요. 예. 승연이 자세 있잖아. 예. 저 자세가 겸손하죠. 저 자세가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지금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약간 겸손했지. 앞에 숙이고 이것이 이제 저 상황을 얘기를 네, 해주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보통 어려운 상황이다. 원래 두 분이 자주 많이 가세요? 선배니까? 이제 스케줄 없을 때는 이제 무조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. 남편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할 게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따라가주면 그 병원에서 얻는 정보도 있고 그렇지. 또 지금 아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은 시간 되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출발할까요? 네네네. 저런 면에선 참 자상해. 네네네. 그러니까 원래 자상할 것 같은데. 아니 원래 살짝 무뚝뚝한데 저렇게 챙기는 거는 뒤에서 조용히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. 네. 네. 저 자세 봐봐. 손을 아예 말씀하세요. 잘못한 것도 없어요. 불편하세요? 아니 안 무시해요, 안 무시. 그때 이후로 어떠세요 두 분 사이? 더 대화를 해보셨어요, 그날? 그때 이후로 좀 한참 동안 좀 적막이 흐르면서 얘기 안 하다가 밤 늦게 그때 갑자기 저 사람이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갑자기 눈물이 난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토닥토닥하면서 안아주면서. 네. 그래.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했어요. 저도 뭐 당시에는 얘기할 때는 촬영 중에 좀 저도 좀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네, 정윤 여부 심정도 충분히 알 것 같아서 네. 그날 잘 얘기하고 네. 그럼 지금은 두 분 사이는 괜찮으신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뭐 아직 조금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럼 일단 갈까요? 네네. 이제 수빈이와의 관계만 해결되면 왜 혼자 인터뷰했어? 아니 그냥 저번에 아니, 뭐 좀 응? 아이고 아직 되게 그지 냉전이 현실 부부야 사실 저게 그런가? 뭐 막 이런 거 없어 결혼하는 안전벨트 했어? 응. 배고프다. 가서 저기 진료 받고 밥 먹으면 되지. 진짜 무뚝뚝하다. 미치겠다. 그럼 가지 말든가 저럴 거면 차라리 그냥. 어제 저녁에 고구마 하나랑 그릭 요거트 먹었는데 그러면 살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용보이가 이제 커가는 거지. 아니 근데 얘가 커봤자 뭐 1kg대인데 내가 찌는 거지 지금. 아 정상적인 거야. 정상적인 거야? 그럼 이제 출산 임박했는데. 아니야. 신경 쓰였지. 그리고 엄청 부어. 손발이 막 땡땡 부어. 저 봐 좀 부은 거 봐.
나 오늘 가면은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. 괜찮아, 예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어, 그래. 지금 너무 예뻐. 괜찮아. 이렇게 해줘요. 아이고. 병원에 왔다. 구석으로 가는구나. 네. 또 같이 서 있다가 앉아도 될 것 같은데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. 네. 아직도 서먹해 지금. 다 안 풀렸어. 네. 되게 오래된 커플처럼 서로 잘 안 쳐다보는. 그렇게. 아 슬프다 진짜 오래된 커플. 손도 안 잡잖아. 실제로 그냥 우리 실제 진행하는 그거는 자기 얘기도 다 기다리는 거야. 2주 만에 한 번씩 병원 온다고 했잖아요. 네. 저번에도 초음파 했어요? 네, 저번엔 초음파만. 오늘 태동 검사는 처음 하는 거. 그 애기 하품하는 걸 보여줘. 애기 하품하는 초음파. 진짜? 오, 너무 신기하다. 보여드릴까요? 진짜 귀여운데? 하품을 해?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. 이게 하품하는 거. 어머. 아 여기가 얼굴이구나. 아, 귀여워. 옆모습. 어머. 입이 찢어져 나. 미치겠다. 진짜 귀엽지. 이게 이렇게 초음파를 딱 그게 딱 같았네요. 예, 네, 하필. 아 너무 귀여워서 저 이거 한 진짜. 한 1000번은 본 것 같아. 저거 보면서 풀리는 거야, 사실. 너무 귀여운 거야. 애기가 이렇게 입에 찢어져라 하품할지 진짜 몰랐거든요. 제가 하품할 때 쳐다도 안 보더니. 쳐다도 안 보더니. 승현이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. 네, 이제 좀 좋아졌어. 응. 애기, 그러니까 애기. 애기 하나로 아, 다 풀려. 아, 진짜 너무 귀여워. 같이 가야지. 같이 가야지. 응. 같이 가야지. 응. 아, 그렇지. 같이 가자면 얼른 가지. 아유, 조심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. 네. 불 끌 거라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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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서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30주 5일 맞으시죠? 네, 네, 네. 앉아 시작할게요. 네. 얼굴도 못 보셨죠? 예전에 계속 네 그랬을 것 같아요. 계속 얼굴을 이렇게 팔이랑 다리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애기 머리가 네. 정상적으로 밑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. 어 벌써 아니. 머리가 돌았네. 바짝 엎드려 있어요 지금도요. 완전히 엎드렸고요. 지금은 옆모습도 거의 보기가 힘든 자세예요. 어 보인다 보인다 팔 이렇게 까꿍 까꿍 아, 귀여워.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. 참 신기해. 진짜 신기하죠. 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예요? 원래 이쁜 애기들이 안 보여. 아 그래요? 얼굴은 아예 안 보여요. 계속 팔 올리고 있죠 이렇게. 팔을 올리고 이번엔 반대로 한번 돌아보실까요? 네. 아, 이제 피곤하네요. 아직 많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. 진짜 저런 거 하나의 감동인데 다. 옛날엔 그랬어 우리.
잘 뛰어줘서 다행이다.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. 건강하게 엄마 덜 고생스럽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. 영보가 42일 뒤에 만나자. 네, 기본적인 건 다 봤고요. 네. 그럼 이제는 다 나가시고. 아, 예, 예. 네. 일단 이걸로 닦으시면 되고요. 네. 핸드폰. 네. 핸드폰 안 떨어지죠? 네. 저 지대하겠나? 슈퍼야! 안녕하세요. 네네. 주민번호 앞자리. 4년 12일.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아, 네. 무슨 생각 하세요? 수빈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못 따라다녀 준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그 아이 엄마도 이제 제가 오히려 같이 가주는 게 더 사람들한테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시선을 끄니까 불편했었던 것 같고 그때? 네 그때는 몇 년도지 그때가? 때는 뭐 한 99년도? 날 때는 모르겠어요? 태어날 때도 일이 있어서 못 봤던 것 같아. 그럼 수빈이 얼굴을 언제 처음 보시고?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신생아 때 이제 태어나고서 집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. 병원에서는 못 보고. 네. 수빈이가 더 생각나겠다, 오히려 진짜. 아, 그런 게 있겠다. 네, 그걸 좀. 아, 너무 미안하겠구나, 진짜. 한참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나랑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딸이구나.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쁘게 보이고 또 그때는 참 수빈이랑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계속 있어주질 못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죠. 그리고 또 이제 야 진짜 애매하다. 수빈이한테 미안한데 또 와이프한테 또 그걸 못해주면 또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럼 이거 중간에서 진짜 힘들겠구나. 진짜 힘들겠다. 지금 태어날 이제 용복이는 제가 옆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육아도 이제 같이 도맡아서 계속 해올 거니까. 또 때로는 수빈이가 동생 맡아서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네. 저는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풀고 싶은 거야 다. 난 저거 깔려 있다고 봐. 그렇죠. 근데 너무 또 강요하면 안 돼. 수빈아 네 동생이야. 네가 이뻐해야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안 되죠. 자연스럽게 풀어놓으면 알아서 하지. 맞아요. 네. 끝났어요? 응. 네. 뭐 했어? 아, 인터뷰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아, 배고파. 짜장면 먹어야겠다. 아무튼 뭐 체중 늘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아이 정상이고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섭섭한데
이제 곧 보게 돼요.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.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막 나왔는데 근데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각해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. 수빈이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병원에 자주 갔 거의 뭐 못 갔지. 가보지도 못했고 막. 그때 너무 인기 많을 때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생각나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수빈이도 이제 지금 뱃속에 용국이도 막 지금 어떤지 궁금해할 거고 또 언니도 괜찮은지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나는 막 아까 용복이 하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자랑하고 싶거든. 막 그 보여주고 싶고. 근데 좀 조심스러워. 아. 그런 거를 괜히. 아, 또 너무. 아니, 그러니까 수빈이한테 보여줬다가 수빈이가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겠고.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, 서로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뭐 어릴 때였으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수빈이가 다 커서 또 성인이 돼가지고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생각이고 수빈이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조만간에 수빈이랑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식사하면 좋지 뭐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내가...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난 불편해. 맞아. 그래.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밥 먹자면 되는데. 사실 승현이가 이렇게 하면 돼. 자, 수빈아 나와. 그 어정재가 저 같이 밥 먹어. 그래 밥 한번 먹자. 나와. 맞아. 뭐라고 막 그러지 말고 나와. 그냥 밥 먹어. 아, 그러니까 사실은 아 좀 아 근데 성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. 나는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난 불편해. 그냥 밥 먹자 하면 되지 막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장 작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1번? 메뉴 선택하라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빈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. 그런 걸 또 물어봐야 돼? 야. 2번 우리 정윤 여보가 수빈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. 3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. 어머 아니 뭘 하든 상관없지. 근데 선배랑 연락이 더 잘 된다며. 그러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수빈이한테 날 정해갖고 성격을 알겠다, 그쵸? 아, 알겠어, 이제 알겠어. 너무 배려하네. 식사 나왔어요? 빨리 나온다. 배고파. 예. 감사합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네. 예. 맛있어. 국물 먹어봐. 아, 좋네. 근데 어쨌든 나도 좀 시간이 필요했어. 그런 일이 있고 막 언제 얘기한다. 그런 일이 있고 막 그런 감정이 뭐 그런 복잡한 감정은 알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로 꺼냈을 때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의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했어. 시간이. 근데 난 또 내 입장에서
가정이 화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루두루 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. 그랬구나 먼저 한마디만 해주지. 그랬구나. 약간 좀 공감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. 네.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내분이 뭐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끄덕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입장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내 입장이 있어도 좀 나중에 그래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. 대화 단절이 잘 되는 것 같아. 연결이 안 돼. 뭔가 계속 이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밥 한 끼 하실래요? 밥 말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? 밥 먹었어? 아, 먹고 있어갖고 수빈이야. 진짜? 지금 우리 저기 일산에 있어. 아 진짜? 그럼 일단 넘어오실래요? 여기 있을게. 그래 알겠습니다. 금방 넘어가겠습니다. 알겠어요, 오빠. 네. 어, 근데 허락도 안 받고 바로 잡아? 약속을? 누군데? 아, 지민인데. 지민이? 어. 아, 진짜? 아, 너야? 뭐야, 씨! 아, 깜짝이야! 아, 너였어? 눈치 없는 여자네. 아, 너였어? 아, 다 같이 친하다고 그랬지? 원래 같이 올 줄 알았는데. 아. 같이 올 줄 알았는데. 오랜만에 안부 전해줘. 제일 심각한 건 지민이 표정인데 지금? 너 왜 저러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팔짝 팔짝 끼고 팔짝 나 왜 저러고 앉아있어. 그날이 그날이었어요? 지난주 녹화 때? 녹화 끝나고 바로 간 거야. 녹화 끝나고 바로 간 거야. 그날 보면서 엄청 막 지민이 화났었는데. 보청 전납시오. 아유, 오빠 왔어요. 오랜만이야. 아유, 오셨어. 아유, 야, 지민아, 너 바쁠 텐데. 아니, 앉아. 괜찮아. 아, 오셨어요. 아유, 바쁠 텐데. 아니야, 바빠도 할 말은 해야지. 잘 지냈어, 오빠? 아,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. 벌써 얼굴이 더 좋아지긴 했다, 그래도. 아, 결혼하니까, 그래? 그렇지. 살도 살짝 올랐는데? 그렇지. 저희 생리부터 주세요. 민희가 맥주 시켰다는 거는 이제 아 시원하겠다 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긴데. 네, 할 말 있어. 어, 감사합니다. 오랜만이야. 아, 예, 예. 어머머머. 아우 시원하다. 아니 오늘 방송 봤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어. 나 오늘 첫 등장이었는데. 어, 아니. 나 이렇게 진짜? 출연진들이 너무 심한 노발대발하는 거 진짜 오랜만. 이용식 선배님 이후로 진짜 처음이야, 처음. 오, 미안해요. 맨정신 보기 힘들다는 거 아니야? 맨정신 보기 힘들어, 오빠. 왜 저래가 제일 많았어. 왜 저래? 왜 저래? 아, 김승현 왜 저래 계속. 오빠 이거 방송 나가잖아? 오빠 거울치로 된다? 나 내가 조선에 살았고 나가서 엄청 착해졌거든? 방송에 어? 내가 저렇게 내 남자친구를 대했나? 내 평소에 몇 년 동안 그 모습이 그 VCR 하나로 다 반성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말투도 되게 변했고 진짜 치료된다? 오빠 모습 보면 공감 솔직히 점수로 따지면 공감 제로야. 공감 제로고 내 입장 전하기 급급하고 가족 대변하기 급급하고 수빈이 입장에서는 그냥 방송에서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런 건데? 아, 선배 내 앞에서 계속 수빈이 편. 뭐 내가 수빈이를 욕한 것도 아닌데 계속 수빈이 편을 든 게 아니고
수빈이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.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냐고. 아,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냐고. 이해를 했지. 언니도 너가 좀 다가와 주길 원하고 있고. 장 작가가 얘기 끝나자마자 아 그랬어? 가 아니라 아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이거가 뭔지 오빠는 항상 나는 나만 가족이라고 생각했구나 그 생각했어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나보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?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? 점수로 따지면 공감 제로야 여기 와서 또 혼나고 있어? 근데 나한테 혼나니까 덜 말하더라고 덜 듣고만 있더라고 마음속으로는 네. 너랑 손절 치려고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모르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심 얘 다시는 보지 마라 이제 안 봐 다 듣는 척하고 너랑은 끝이다 얘 다시는 안 만나 이제 안 봐 그냥 말 끝나면은 아 그때 그랬어를 먼저 해줘 버릇처럼 연습해야 돼. 예. 우린 진짜 한 4년 정도 연습했거든요. 완전 김준호 씨 개티 개티 완전 티였어 극티. 근데 지금은 최강 F. 공감 능력 그냥 아예 뭐 200%. 이거 오빠 그러니까 배워야 돼. 어? 뭔지 알겠어. 오빠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내가 오빠 만나자고 했던 거야. 진짜 솔직한 마음이 뭐야? 어 그래 아주 너무 좋다. 근데 이제 나는 그 최근에 있었던 일로 둘이 오해 생겨갖고 이대로 상태가 굳어질까 봐 당사자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연락하겠지? 수빈이가 연락하겠지? 했는데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. 그래서 나선 건데 이제 나서면서 서로 입장을 얘기를 듣다가 서로 편은 들어주지 못하고 이쪽 입장 대변해주고 이쪽 입장 대변해주다니까 이게 엉망진창 된 거야. 잘 아시네.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어 그런 걸로. 내가 어디 가서 서운했고 어디 가서 막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방송하면서 내 편 너무 안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술 한잔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? 옛날엔 내 편 안 들어줬었어. 그럴만한 상황이었겠지.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?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. 막 울었어.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판간포 청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. 내 편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. 내가 수빈이 앞에 가서는 언니의 입장을 내가 막 대변해주고 편을 들어줄 때는 또 편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. 반대로 해.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. 맞아. 응. 물론 장 작가가 이런 모습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이에서 포지션을 잡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도 많고 그동안은 안 그랬어. 그동안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대하고 싶었던 거지. 누구의 편도 들어주고 싶지 않고. 그렇지, 그렇지. 중간의 입장에서.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. 둘 사이에서 좀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게 얘기 전달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오빠. 그렇지, 그렇지.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굳이 대변을 하고 싶다면 기분 좋을 때. 근데 아까 한 얘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빈이도 이런 입장이지 않았을까? 그게 근데 봐봐.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. 가족한테 더 해야지.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족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. 이 사람 너무 억울했다는 심정이 난 가족이고 둘 사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몸만 하디? 그랬더니? 아니 계속 그게 계속 골만 쌓이는 거야. 오빠 중간 역할 때문에 아니 계속 그게 나도 아는데 걔가 그래 오빠 말대로 걔 그럴래 아닌데 왜 그랬지? 근데 너 되게 화가 날 상황이긴 했다. 걔 아무튼 왜 그랬지? 그러면 답정로가 있는 거네. 이 사람한테 듣고 싶은 답정로야. 게 일단은 들어줘 내 그러니까 공감 좀 해달라 이거지.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러니까 답정로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처럼 객관적인 시선에서 아이씨 진짜
객관적인 시장. 나 머리 깨질 뻔했어. 사람 간의 관계는 객관적인 게 없어. 네. 그럼 아 맞아요. 사람이란 게 객관적이 어디 있어. 누가 솔로몬이야. 일단 좀 먹어. 어. 근데 너도 나중엔 근데 또 나왔다. 근데 근데 그러나 하지만 아 속상하지.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빠 그래도 그러나 그런데 금지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한동안 이거 한번 근데 또 그렇게 해주잖아. 응. 또 그렇게 해주면 아 이 사람 또 영혼 없이 또 그냥 그러니까. 영혼 없이 했나 보지. 영혼 없이 아닌데 근대 금지 순대 근대 금지 이거는 오빠 자리 마련해. 셋이 자리를 마련해서 입 다물고 있어. 어? 가만히 있어 그냥. 이렇게 이거 많이 해주면서 어? 중간에 절대 오빠 의견 막 피력하지 마. 장소 되게 중요하다 오빠. 맛있는 거와 음악이 좋은 곳을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걸 오빠 뭐 이런 데 찾아봐봐. 기분 화난 사람 기분 푸는 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 있지. 응. 좋네. 에? 아. 어 드디어 만났어? 오. 와. 오. 셋이 만났구나. 만났어. 너무 어 안 봐 안 봐 이거 좀 아 어떡해 근데 아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